이번 시간은 나선형 계단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면에는 박스 형태로 계단이 만들어질 기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계단이 만들어질지 여러분 작업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만들었고요. 3DMAX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명령이고 이걸 사용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걸 수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의 계단을 만들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죠. 그럼 이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죠. 스테어라는 그룹에 네 가지 형태의 계단이 있어요. 스파이럴 스테어를 선택하면 나선형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총세 가지 형태로 나선형 계단을 만들 수 있는데, 나선형 계단을 만들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형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단의 시작 부분이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선형 계단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 스냅을 이용해서 나선형 계단의 중심축, 그리고 나선형 계단의 끝, 폭이죠.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고 위층 바닥, 그리고 아래층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게 되면 한 계단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계단이 시작돼요. 그걸 참고하셔서 위층까지 계단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계단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고민하고 결정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만들어진 나선형 계단은 전체 반지름 끝 바깥쪽 형태에 맞춰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를 조정해서 계단 형태를 만드셔야 정말 계단처럼 보이게 돼요. 왜 기본값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의 크기는 중심에서부터는 1000씩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2000이에요. 그러니까 계단폭은 800이나 900이 되어야겠죠? 계단의 넓이를 80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계단들이 쭉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 수 있고요. 계단은 기본적으로 캐어리지가 선택되어 있어요. 캐어리지는 가운데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형태인데 끌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가운데 원형 폴이 있다면 센터 폴을 선택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폴 옵션에서 반지름을 입력해서 맞춰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전체가 2m이기 때문에 계단의 폭은 800이었고,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200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딱 맞는 상태로 폴에 붙어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오픈형입니다. 그리고 계단의 두께도 조절해야겠죠? 계단의 두께는 밑에 스텝에 보면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의 두께를 입력해 주시면 계단의 두께가 생겨요. 이런 계단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겠죠? 왼쪽에 보이는 계단 형태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선형이니까 저계단도 만들어 보죠.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핸드레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쪽 그리고 바깥쪽. 폴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을 만들겠죠. 레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옵셋값도 조정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폴을 없애고 이 형태를 닫혀있는 크로스드로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이 닫혀있는 왼쪽과 같은 모양하고 비슷한 형태가 생깁니다. 이 형태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끊어진 형태가 보여요. 이건 이 스택 값에 있는 세그먼트 때문입니다. 스택 값에 세그먼트를 10으로 올려주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가 돼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가게 되는데, 손잡이 올라가는 것도 아래쪽 옵션 중에 스트링어스라는 옵션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옆 측면에 붙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옆에서 잡아주는 형태인데 지금 형태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트링어즈라는 롤아웃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폭을 조정할 수 있고 옆으로 폭이 조정되죠. 왼쪽처럼 폭을 조정하면 되죠. 50이라고 하면 50만큼 조정되는 거고, 현재 한 계단의 높이가 250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depth는 저 계단 높이의 두 배를 입력하면 딱 맞게 됩니다. 아랫면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단의 개수도 조정해야겠죠? 계단의 개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이렇게 3000으로 박스의 높이만큼 만들어졌는데, 계단의 높이가 2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개수는 12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때 보통은 계단의 높이를 변형시키지 않고 개수를 늘리잖아요. 그래서 계단 높이를 이렇게 핀을 걸어 놓고 개수를 조정하게 되면 개수가 늘어나면서 높이도 조절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값에 따라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값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조정할 때는 실제 작업하기 편한 값을 조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시공이 편하니까. 그리고 회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 회전 각도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회전되는 수치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0.75만큼 회전되는 값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0.25씩 값을 늘리면 회전되는 값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90도가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원형 계단이 만들어져요. 대신에 각도는 더 많이 돌아가게 되죠. 계단이 이쪽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다시 로테이트를 시켜서 맞춰주기만 하면 딱 맞는 상태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 형태의 계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지금 수정된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세요.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개가 되면서 3차는 그대로 있고 높이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럼 밑에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링어즈가 밑으로 튀어나가는 상태가 되니까 이 스트링어즈의 값도 187.5에 곱하기 2를 해서 입력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하기가 힘들겠죠? 이 값을 복사하고 depth에서 Ctrl N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가 뜨게 돼요. 복사했던 값을 붙이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값을 페이스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 있죠. 물론 암산이 빠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대로 암산해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면 되죠.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윗면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응용은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여기에 손잡이를 만들거나 이쪽에 조명이 있는 곳을 파내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하나 해볼게요. 이쪽 면만 제가 여기에 유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내려놓고 이 면을 뜯어냅니다. 디태치로 복사하면서 뜯어내고 뜯어낸 면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현재는 선들이 없잖아요. 선들이 없으면 가운데 유리 두께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선이 필요하죠. 점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이 턴투 풀리입니다. 턴투 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건 사각면이잖아요. 사각면. 그래서 리미트 폴리곤 사이즈를 이렇게 4개를 만들게 되면 엣지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면서 엣지들이 쭉 연결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다음 모델링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명령이 턴투 폴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 가운데에 있는 거링 커넥트 챔퍼 할 때는 옵션을 사용하셔야겠죠. 원하는 값 유리 두께 이렇게 만들고 불필요한 곳 엣지는 선택해서 삭제하면 가운데 폴리곤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쉘 하면 제대로 안 되겠죠. 쉘을 하면 노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쉘 명령을 하지 않고 맥스 21부터는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되니까 선택하고 쉬프트 드래그 하시면 돼요. 쉬프트 드래그. 그리고 얘한테는 유리 재질을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본 형태가 있으면 변형시켜서 원하는 계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이 중요한 거죠. 재질도 따로 줄수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계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응용을 잘해서 원형 계단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하신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잘 변형해서 여러분 작업에 필요한 그런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렌더링을 하고 나니까 옆에 면이 그렇네요. 옆에 면은 측면에 있는 걸 익스트루드 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모두 폴리곤 선택하고 오토스무스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깨끗하게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나선형 계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본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작업에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질문해 주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스트레스 없는 작업하시기 바랍니다.